제가 이제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에서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은 이제 종목 포커스도 있기는 한데, 섹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에서는 딱두 종목을 심도 있게 보지만, 그 종목을 통해서 주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최고의 맛, 최악의 맛 종목이 내 종목이 아니거나 관심 종목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라기보다는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의 힌트는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최고의 맛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최고의 맛, 제 보험주 가지고 왔습니다. 메리츠 화재인데, 메리츠 화재는 이제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올라가는 주구장창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어요. 정말 소리 없이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험주가 주목받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보험주는 무겁잖아요. 그리고 보험주가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하거나 아주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을 보일 일이 별로 없고, 보험주도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움직임이 지루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험주는 잘 매매하지 않지만, 최근에 보험주는 시장 수익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금리 인상 수혜주기 때문인데요. 국내도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한번더 기준금리를 올렸고, 올해 추가적으로 아마 두 차례에서 많으면 세 차례 정도까지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금리 인상 수혜주가 뭐죠? 대표적으로 보험 은행입니다. 네, 일단 보험은 왜 수혜를 받아요?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금리 상품을 통해서 보험금을 운용합니다. 금리 상품을 통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채권이라든지 이자를 주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 그러니까 수익이 적어도 안전한 상품들. 왜 안전한 거에 투자를 할까요?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는 대규모의 보험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대규모의 지출이 나갈지 모르니까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서 이거를 갑자기 뭐 투기적인 상품에 투자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금리 연동 상품의 투자 수익이 좋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손해율이 안정되면서 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게 뭐죠? 실손보험료 인상.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실손보험료 가지고 계시죠?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9에서 한16% 정도였나요?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까지 실손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주의 수익성은 개선되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머니는 조금 더 얇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기업 입장으로 보면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거고요. 또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동차 운행률이 줄어들면 사고율도 줄어들겠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언택트 기조 자체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보험사의 이제 애물단지라고 볼수 있었던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부분들의 마진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험주에는 긍정적입니다. 메리츠 화재도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메리츠 화재 자체에 포커스를 두면 2월 MSCI 지수의 신규 편입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대외적으로도 메리츠 화재에 대한 입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인덱스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금 부분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4년에 순이익 목표치를 1.5조 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진짜로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평가받지 않았었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인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사서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약간은 고소공포증이 날 정도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깨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짜셔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 종목을 따라잡는 전략은 매물이 없어서 자금 매수해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쁜 전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손절가는 짧게 잡고 가자. 그 말씀은 드렸어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5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홀딩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